지금은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오늘 부산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60mm 정도고요.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일부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장맛비는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격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 23도, 그 밖의 지역들도 23도에서 25도 안팎에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부산이 26도, 양산과 울산 29도, 합천은 30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주 후반 다시 북상해 장맛비를 뿌리겠고요. 7월이 시작되는 주말부터 날이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